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유현입니다. 자, 오늘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을 네. 했습니다. 네, 일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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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면 기대보단 좀 미흡한 약하죠? 건가요? 네. 오늘 사실 많이들 기대를 하셔서 뭐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네. 뭐 우리나라는 뭐 산타랠리보다는 연초랠리가 항상 강했던 흐름이었고 그쵸. 오늘 장 초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시간 정도까지는 뭔가 증격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뭔가 있는 돈 다 쓰자 막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10시 이후에 전기차 섹터가 조금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지수가 같이 끌어내린 그런 부분들을 좀 있었고 여전히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약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중국 정부에서 뭐 전기차 보조금 30% 네. 삭감한다. 네, 이거는 뭐 언제 그런 나온 이슈도 얘기예요? 좀 있었고 예, 장중에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장중에 조금 제가 그 이슈까지는 체크는 못했는데 그 네. 전기차 이슈는 조금 그것보다 전 더 중요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건 뒤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는 11포인트 조금 올랐습니다. 2988로 끝났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3.85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습니다. 조금 강해서 1037포인트로 유지하면서 천선은 지켜냈습니다.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거의 뭐 1조 정도 9천억 가깝게 샀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왔던 수급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혹시 지난주 마지막 날 거래일 혹시 흐름 기억나시나요? 네. 마지막 거래일 날 막판에 개인 투자자들이 12시 넘어서부터 쭉 매수해 들어온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 대주주 양도세 이슈 확정되는 가격이 종가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눈치 보다가 이제 12시 넘어서 가면서부터 이제는 조금 그동안 많이 올렸던 거 좀 사도 되겠다 싶었는지 12시 넘어서부터 쭉 들어와서 그런 거 보면서 1월 달은 그래도 시장 여전히 해볼만 하겠다. 다만 외국인만 조금 들어와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아직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금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코스피 8조 원 역대 최저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조 원대. 그리고 코스닥은 9.8조, 10조가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 거래대금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들이 많이 샀지만 지수가 약한 거는 결국은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형님들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 이상은 뭔가 시원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사려면 뭔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PR을 높여주던 뭔가 요소가 있거나 네. 아니면 EPS를 높여주는 요소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양쪽에서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 거죠. 다만 조금 기대해볼 수 있는 건 외국인 평균 우리나라 지분율이 33% 평균 34%인데 네. 그 이하에서 좀 놀고 있다라는 거, 네.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포지션이 어쨌든 뭐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전망들은 있지만 오히려 그 이제 전망들이 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서 네. 원화가 오히려 강세로 갈 수 있는 흐름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거 있어서. 시장에서 예를 들면 외국인 비중이 이제 뭐 30몇 프로 이하로 이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절대 금액으로 보면 줄지 않았는데 한국 시장이 전체 커져서 이제 좀 그렇죠. 비중이 줄어들 수도 네,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 한국 시장 뭐 3% 정도 유지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투자 쪽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비중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있다고 봐요. 한국 시장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물을 딱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는 한데 그걸 우리가 계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숫자로 찍히는 뭔가 계산하는 그 비중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이 2,600억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팔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선물도 뭐 한 2,500억 사긴 샀지만 뭐 시장을 크게 방향성을 좌우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외국인들은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관망세인 것 같다. 다만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다고 이걸 한국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시점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연말과 연초 계속 이어지는 게 종목장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작년 연말에 이어졌던 흐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초까지 흐름 이어지는 흐름들이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더 들어올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네. 하여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일단은 들어와. 줘야 우리 시장도 좀 더 네. 활력을 찾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조금 뭐 특징적인 섹터라든지 네. 종목들 뭐 좀 있습니까? 아까 오늘 채팅창에는 그 오스템? 네. 그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스템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러면? 가능하시면 한번. 네. 조금 지금 오늘 사실 거래대금도 안 좋고 지수도 그렇게 재미없었는데 네. 종목별로는 사실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는 오늘 되게 재미있는 장이었네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종목별로는 충분히 뭐 슈팅도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안 좋은 내용이 전 크게 두 가지가 오늘 있기 때문에 좀 특징 하락 특징 섹터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 아침에 저도 방송 보긴 했습니다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이거 내용은 이제 많이들 보셔서 이제 아실 건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이슈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린이냐 주린이 아니냐가 많이 갈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떤 의미죠?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또는 이 아니 어쨌든 이 이슈를 들었다고 쳤을 때 큰일 났네. 보유자 입장에서 네. 또는 아, 저 종목 안 됐네라고 들었으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으신 분이고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가 들었을 때 뭘 살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 주린이 좀 벗어났다 좀 감히 좀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 있잖아요. 네. 네, 뭐 덴티움이라든가 디오라든가 오늘 뭐 이제 윗골이 달고 좀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생각은 들어야. 아 이제 조금 내가 주식을 좀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아, 내가 조금 주식이 미쳐가는구나 아 그 정도 생각은 들어야 돼요. 네. 네. 그 영화 타짜 보시면 네. 그 평경장하고 고니가 이제 밤길 걸어가면서 이제 평경장 보셨죠 타짜 영화? 열 번 봤죠. 다들 열댓 번 보셨을 네. 겁니다. 근데 거기서 평경장이 고니한테 이제 꼭 좋다 그러면서 너 저거 뭐로 보이니 했을 때 네. 화투짝 3위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쿠라. 원래 벚꽃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러자 이제 너 이제 판경장이 너 이제 슬슬 미쳐가는구나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요렇게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요런 이슈가 있었을 때 수혜주가 바로 떠오르면 이제 좀 주린이 벗어나게 된 거죠. 네, 그 탈출 그 과정.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네. 그 뉴스를 접하긴 했거든요. 네. 그 장 전에 네.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정프로님 걱정하느라. 네, 오스템 네. 걱정할 아, 그게 그렇죠,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 우리 네. 정프로님 괜찮나 뭐. 네. 팬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네. 3%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침 방송 댓글을 보는데 네. 네, 오스템 얘기보다도 네. 다들 우리 거의 뭐 ETF 정도로 걱정하는. 구성을 운영을 하시니까 아, 그렇게 네. 걱정되시면 저 KMW 좀 사주시지 그랬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아니 그래도 네. 보유 종목이 그래도 3분의 2가 다 빨간색이네요. 아 맞습니다. 지난주에 네. 저희가 정프로님의 시대가 올 거라고 네, 네. 이제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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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계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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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로만 네. 워낙에 좀 보유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는 지나가봐야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지나가봐야 나올 거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뭐 업데이트 해 보는 걸로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전문의께서 말씀하셨던 2차전지 이슈인데 혹시 이번 주에 에코프로비엠 신주 인수권 상장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에코프로비엠이요? 네. 그래요? 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좀 알고 계셨을 거고 그냥 마냥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짱짱 이러고 있었으면 사실 놓쳤을 만한 공시이긴 한데요. 작년 22일날 12월 22일날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네.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래서 이번 주 2차전지가 조금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2016년인가요? 이게 정확히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도가 네. 꽤 오래된 건데 에코프로비엠 신주 BW가 네. 이번 주에 상장이 됩니다. 받아놨던 게. 근데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만 원입니다. 네? 만 원이고 100만 주입니다. 네.
네. 그게 2016년도에 만 원 했었는데 네. 네, 주가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받았던 거. 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만 원. 그러니까 만 원에 100만 주니까 100억 투자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지난주 기준으로 50만 원 넘었었으니까 5천억 된 거죠. 꽤 시간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수익이 상장됐고 우리가 사실 이게 대표적인 오버행 이슈잖아요. 네. 오버행 이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려가 하나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권리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고 근데 이거를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BW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네. 근데 이제 내용 나왔던 거는 이 물량을 당연히 시장에서 팔지는 못하겠죠. 물량도 엄청 많고 하니까. 근데 일단 상장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놀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IPO 하는 것까지 하면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네. 같다. 100만 주면 많은 편인가요? 5천억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네.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들은 요 갭 예전에 한번 갭상승 나왔던 자리가 한번 있었어요. 네. 그 11월 초거든요. 그때 갭상승 전에 직전 종가가 45만 6,5900원. 그러니까 45만 6천 원이니까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여기 갭 메꾸러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일단은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봤자 뭐 지금 48만 원 오늘 종가니까 네. 얼마 남진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좀 저는 LNF가 약간 유탄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괜히 같은 이제 소재 대장주로서 네, 네. 그래서 근데 모양은 사실 조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장기 평선들을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월 달은 2차 전지가 우리가 작년에 그 장밋빛 희망으로만 봤던 그 스토리를 네. 너무 이렇게 희망적으로만 보지 않은 그런 시점은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시는 시점은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 2차 전지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니까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실 분들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두 개 안 좋은 얘기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좀 좋은 얘기 다시 상승했던 이야기도 좀 하면요. 오늘 일단은 로봇 주식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로봇 주식들 한번 급등 나왔었잖아요. LG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진출하면서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흐름들을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나왔던 거는 뭐 LG전자에서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뭐 그런 뉴스들인데 명분이지 않았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존에 상승해왔던 관성들이 그냥 이런 뉴스나 명분 그리고 시장에서의 특별한 대외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중소형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리면서 쭉 밀고 올라갔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오늘 그리고 기존에 이어졌었던 반도체 기판들 코리아 서킷트, 대덕전자, 심텍, 뭐 해성 DS까지도 좀 좋은 흐름 보였었고 네. 그리고 계속 강했었던 흐름들 LG노텍, 동원아나텍, 뭐 MCNEX 같은 뭐 카메라 섹터들도 기존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원전 주식들이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유럽발 뉴스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집트. 아 유럽도 있었고요. 네. 유럽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원전을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류한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었죠. 오늘 좀 사실 두산중공업이나 뭐 다른 한전 기술이나 뭐 싹 좋게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오전에 좀 좋은 흐름 보였었죠. 그러니까 네. 오늘 대부분 로봇 주식들 빼고는 다 윗꼬리를 좀 달거나 음봉 나오거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수급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들이 강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사실 원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SMR이라든가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원전을 빼고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모두 다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에너지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10개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2050년까지 가겠다라고 가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100% 실행이 돼도 네. 한 40%밖에 감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추가적으로 원전이 됐든 수소가 됐든 뭐 대체 에너지가 됐든지 간에 뭔가 파격적인 정책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전은 계속 유럽 쪽에서 건드리지 않을까 그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주식들은 작년에 한전 기술이 뭐 상승률 코스피 상승률 1위였나요? 뭐 그런 뭐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원전 주식들은 일단은 너무 놓고 보시기보다는 뭐 두산중공업이라던가 뭐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계속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뭐를 할까 하다가 네. 아, 마지막 아니고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첫 번째 산업은 우주항공 산업들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제 군수 산업들인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합참에서 군사 우주과를 신설하겠다고. 군사 우주과? 우주과? 네. 네. 군사 우주과. 우주작전사령부. 약간 우리나라, 뭐, 네. 아, 그래요. 약간 느낌이 뭐 공상과학 영화 느낌 나지 않습니까? 막 이제 우주를 항공만 보낼 것 같고. 아, 미래를 좀 대비한다 뭐 이런 거 보니 국방 차원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세트랙 위성 관련 주식들이죠. 세트랙이라든가 하나 시스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지난주에는 좋았던 게 인텔리언 테크들이 좋았었고. 네. 뭐 한국항공우주도 흐름 좋았었고 그런 흐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상장된 이제 중국 주식들이 사실 좀 이제 흐름이 좋아서 오늘 한국에 상장된 중소형 중국 주식들,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약하긴 했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약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작은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은 뭐 급등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내년 중국 성장률 지금 4%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면 거의 뭐 경기 침체 수준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제 생각은 4%면 부양책 기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실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1년 동안 사실 이거 벌써 다 알려졌는데 이 정도면 주가가 중국 지수가 이렇게 잘 버티네. 분명히 뭔가 나올 게 있다. 지금 미국은 긴축이고 중국은 완화로 들어가고 크로스되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 메리트 충분히 저는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관련 주식들은 진짜 오랜만에 일단은 관심권에는 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기대감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나마 뭐 철강주들이 조금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지만 중국 관련 주식들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뉴스거든요. 뭐 작년부터 이제 지준율 인하는 했지만 그런 효과들이 과연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는 계속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네. 시장에 있었다. 채팅창에서 네. 계속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네.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알려졌던 것 그죠?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총 1,880억 원? 네. 요걸 네. 이제 횡령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뭐 주식을 이걸로 했었다는 거죠. 네. 뭐 현재까지 그렇다고 이제 밝혀졌죠. 네. 동진 세미캠을 매수한 분이 이제 그분이라는 기사까지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가 지금 현재 네. 돼 있는 상황인데 뭐 경찰서가 좀 더 진행이 돼봐야 이제 새로운 그죠? 사실들이 네. 좀 드러날 것 같고요. 아마 주가에 당연히 좀 이 회사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현재는 거래 정지 중이라는 말씀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고요. 새해 첫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네. 올 한 해 2022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